자, 이제 조충현 씨 베개를 한번 볼까요? 네. 저는 제 베개를 가지고 저 잠깐 이만기 씨 베개 좀 빌려도 되겠습니까? 네네네. 네. 와요. 전 베개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. 베개를 두 개예요? 네네네. 오호. 궁금하네요. 왜 두 개를 가? 일단 제 베개를 이렇게 놔두고 아, 베고 안고. 아, 네. 안고 자라. 저 이렇게 자요. 아, 다리를 끼고. 이렇게 끼고 이렇게 발 디비면서 제일 편안한 자세. 이렇게 자요. 네. 아, 축구인처럼. 네네 이렇게. 아, 임신했을 때 저러고 자. 맞아요, 맞아요. 이렇게 자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. 네. 조충현 씨는 엄지 가족 중에서 침침 자세에 가장 알맞는, 그러니까 본인한테 가장 체형에 맞는 베개를 잘 쓰고 계세요. 어, 그래요? 네. 오, 처음인데 이런 네. 거. 네. 이 베개를 보시면 네. 이제 베개가 높이가 달라요.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는 꺼져 있고 옆은 높죠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?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똑바로 누웠을 때는 우리 목을 받쳐주는 게 5에서 한 8cm 정도 된다 치면 옆으로 누웠을 때는 10에서 15cm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우리 조충현 씨가 이만기 선생님 이렇게 어깨가 막 넓은 건 아니시니까 사실은 이 높이가 실제로 됐을 때 제가 맞아. 봤을 때는 이 어깨 넓이랑 거의 이제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누웠을 때 살짝 이렇게 굽혀지니까요.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는 적어도 돼야지 내가 눕혔을 때 어깨가 구겨지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옆으로 넣었을 때 베개 없이 한번 누워보세요.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그러면 고관절이랑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요. 네, 보시면 한쪽 다리 위쪽 그 무릎을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.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위쪽에 있는 고관절이나 이런 이제 허리나 이런 데들이 뒤틀리게 되면서 척추도 회전이 되고 그다음에 굽혀지고 고관절도 이제 회전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고관절 통증, 뭐 허리 디스크, 뭐 이런 관절염 이런 거의 위험성도 장기적으로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베개를 사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이렇게 아, 사용하시면 네. 얘들이 딱 기울어지지 않고 딱 정렬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. 저는 아내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거를 대신하는 건데 야 이게 좋은 방법이었네요. 네. 아.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. 뭐요? 한번 앉아보실래요, 다시? 네, 네. 그리고 저를 보고 옆으로 한번 좀 보실게요. 우리가 두상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. 두상은 왜요? 저 절벽이에요.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말 잘 들어가지고. 네, 제가 봤더니 아까 굉장히 절벽이셨어요. 지금 보이시죠? 근데 대부분의 이런 라텍스 베개나 경추 베개들은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홈이 파져 있어요. 그죠? 근데 특히 남성용 베개는 큰 홈이 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머리가 평평하신 분들이 여기 누웠을 때는 그 홈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? 머리가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거죠.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베개를 쓰는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내 두상이 평평하냐 아니면 짱구냐 이런 거를 좀 따져서 이 홈과의 궁합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짱구가 심하신 분들이 플랫한 베개를 쓴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들리겠죠.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기도가 좀 좁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압박이 오고 이런 불편감이 생기는 거죠.